대구에서 유명한 10가지 음식 중에 하나인 납작만두 들어보셨습니까? 납작만두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만두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만두인데요. 근데 오늘 대길이가 이 납작만두를 영상으로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대구에서 자랐기 때문에 납작만두 맛에 대한 거부감이 없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 납작만두를 드셔보고 평이 의외로 너무 안 좋더라고요. 흔히 만두 하면은 얇은 만두피에 소가 꽉 찬 거를 생각을 하시는데 이 납작만두는 소가 거의 없고 밀가루가 대부분인 얇은 납작한 만두예요. 물론 현지에서는 이 납작만두를 간장만 찍어서 단독으로 먹기도 하지만 또띠아나 월남쌈처럼 다른 음식을 싸먹는 용도로 먹는 그런 만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두 속이 적고 거의 대부분이 밀가루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가가 낮고 그래서 가격도 엄청 저렴한 겁니다. 납작만두의 구매처는 네이버 쇼핑 만두를 담다 만담. 납작만두는 냉장 제품이고요. 15개에 1,300원에 판매를 하는데 저는 25개에 2,100원 배송비는 별도로 들었습니다. 냉장 제품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은 일주일 정도고요. 그리고 대구에서 납작만두만큼 또 유명한 만두가 있는데 삼각만두, 공갈만두라고도 불리는 요건 냉동 제품이고요. 1kg에 50개 4배로 들어있고 4,5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 납작만두를 냉장으로 파는 이유는 냉동을 해버리면 얘가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져. 특히나 얇아가지고 냉장 상태에서도 그냥 이렇게 뗄라 하면 안 떨어집니다. 이 안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강제로 뗄라고 하면 이렇게 찢어진다고. 그래서 현지에서는 이 납작만두가 붙어있는 상태의 한 줄을 그대로 구워요. 그러면 이 철판에 맞닿아 있는 부분은 바삭해지고 서로 겹쳐져 있는 부분들은 약간 쪄진 것처럼 그렇게 있거든요. 두 가지 식감을 즐기는 게 바로 납작만두 제대로 먹는 방법입니다. 이 납작만두는 현지에서는 다 요 철판에 굽거든요. 요거 기름 좀 넉넉하게 둘러 줄게요. 생각보다 불이 세가지고 좀 빨리 뒤집어야겠어. 아, 그래도 맛있게 익고 있네. 납작만두는 굽기 전에는 하나하나 뛰면 다 부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워서 열을 가한 다음에 떼는 건데 그럼 이렇게 살살살살 벗겨져요. 열을 가하면 이거 봐 얼마나 잘 떨어지노. 덩어리로 굽고 떼면은 이렇게 잘 떨어집니다. 굽기도 전에 막 힘으로 떼고 그러면은 다 부서져. 참 참고하시고 구워드세요. 한 장씩 뗄 필요도 없고 한 두 장씩 떼가지고 이렇게 먹는 겁니다. 만두가 이렇게 익으면 여기다가 양념장을 뿌려야 돼. 청양고추랑 양파랑 마늘 넣어가지고 만든 간장 양념장이에요. 아, 짬만두 이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 양념장에 있는 검더기를 이렇게 싸가지고 같이 먹어보세요. 고향에서 먹던 그 만두 맞네, 납작만두. 대구 현지에서는 이렇게 간장만 찍어가지고 먹거든요. 좀 이게 익숙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든지 아니면은 쫄면 같은 거랑 같이 곁들여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쫄면을 미리 좀 삶아놨어요. 쫄면은 나들이 쫄면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제품으로 준비를 했고요. 요거는 15,000원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배송비는 별도. 총 5인분 들어있어요. 여기 각종 야채랑 양념장 버무려가지고 먹으면 끝납니다. 요거는 납작만두에 또 쫄면은 못 참지. 쫄면 맛 상큼하게 비벼놨으니까 맥주 한잔 합시다. 오늘 맥주는 클라우드로 준비를 했고요. 한잔 따라보겠습니다. 꼴꼴꼴꼴. 자,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잔하고 또 힘든 거 덜덜 털어버립시다. 밀가루에 밀가루 면을 싸먹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이게 맛이 좋아. 이렇게 먹으면 이게 조합이 너무 좋다. 대구는 납작만두에 닭도리탕 조합도 맛있어요 하시는데 아 맞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싸먹는 용도의 만두기 때문에 각종 다양한 요리랑 곁들여 드셔도 정말 좋습니다. 그래도 저는 현지에서 먹는 방식이 간장만 뿌려가지고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밀가루 맛밖에 안 나는데 저 무슨 맛으로 먹노? 이러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밀가루 맛으로 먹는 거예요 이건. 납작만두만큼 대구에서 유명한 만두인데 삼각만두 안에 잡채가 들었어요. 잡채만두인데 이것도 한번 구워볼게요. 대구에 서문시장 가면 이거보다 훨씬 커다란 막 주물 철판에다가 이거를 막 엄청 대량으로 구워놔요. 시계도 좀 써요. 예쁘게 찍어주고
남자 언제 드세요? 그러니까 뭔가 좀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우리 상가만두 파시는 할머니 포스 좀 납니까? 요거는 서문시장 가보신 분들만 아는 그런 만둘 거예요, 그죠? 푹 담가가지고 간장이 안 짜거든요. 아, 맞아. 얘네 이렇게 갖고 왔을 때 엄청 뜨거워가지고 막 허허 부르면서 막 먹는 그런 만두예요. 생각났다. 서문시장에서 먹던 그 만두. 꿀꿀꿀꿀.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지내는 대구 남자의 오늘 추억팔이 먹방이네요. 밥밥. 요거 너무 뜨거우면 이렇게 끝에만 살짝 깨물어서 공간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안쪽을 식혀 드시면 빨리 식거든요. 세모만두 속 좀 보여주세요 하시는데 요거 안에 잡채밖에 안 들었어요. 거의 뭐 잡채만두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 요즘에 비건이라든지 이렇게 채식주의자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도 드실 수 있어요. 고기가 없습니다. 아예 함량이. 납작만두만 고기가 안 들어갔고요. 세모만두에는 고기 함량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데 이 납작만두도 집집마다 좀 맛과 식감이 다른 거 아시나요? 제가 지금 여기 시킨 곳은 거의 제가 현지에서 먹었던 만두가 흡사해요. 조금 제가 안 좋아하는 납작만두 스타일은 납작만두인데 만두가 두꺼워, 피가. 그런 건 좀 맛없습니다. 이렇게 이것처럼 얇은 만두로 드셔야지 맛있어요, 납작만두는. 자, 오늘은 이 대구 신미 중에 하나인 납작만두를 한번 주문해서 먹어봤는데 일단 가격은 굉장히 쌉니다. 뭐 15장에 1300원이면 말 다 했죠. 대구 현지에서 어릴 때부터 드시던 분들은 당연히 맛있어 하시겠지만 또 이걸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뭔가 생소하고 평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참고 꼭 하세요. 어쨌든 오늘 대길이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띠동! 안녕!